23일 오후 5시까지 제주에서는 1,73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자 지도에 따르면 누적 확진자는 31만여 명이고 기저질환이 있는 79세 확진자가 사망하면서 누적 사망자는 204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20세 미만은 440여 명, 20세 이상 59세 이하는 930여 명, 60세 이상은 340여 명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2,000여 명으로 전주 대비 320여 명 증가했습니다. 주자도 해역에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 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와 추자 주민 등에 따르면 두 개 업체가 추자도 동쪽과 서쪽 해역에 1.5기가와트씩 모두 3기가와트급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조만간 인허가 절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자도 주민 사이에선 현재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반대측 주민들은 대책위 구성과 기자회견까지 예고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주민 민원과 인허가 관련 검토사항이 많다며 사업과 관련해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추석 연휴 기간 임시편 투입이 이어집니다. 티웨이 항공은 8일부터 12일간 엿새간 제주와 부산을 기점으로 김포 노선의 임시편을 36회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편도 기준 제주와 부산 등 기점으로 한 김포 노선에 모두 36회 추가 운항해 6,800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제주항공도 같은 기간 김포, 부산 등 내륙 노선에 임시편 34편을 투입해 6,400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탐난운전 할인 혜택이 재개되고 도민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면서 이용자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연매출 기준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탐난운전을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5%를 현장에서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는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한 달 전보다 3배가량 증가한 7,500명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맞춰 10%의 인센티브를 1인당 30만 원 한도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장 준비를 하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방안이 검토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도내 유망 기업을 증권시장 상장 수준으로 육성하고 자금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도내 기업 수요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원 과제 내용을 참고해 추진 방향과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업에는 상장 준비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등 정책 정보가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